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종로 원페이스 HSK 강사 김지연입니다. 자, 오늘은요 1월 20일 시험 대비 적중 특강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HSK 5급 스킵 파트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저와 함께 볼 거는요 스기 1부분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기본 어순 중에 하나 같이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랑 다양한 부사어를 이해를 하자라는 건데요. 우리 단어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부사어의 위치를 보시고요. 우리 다양하게 부사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들 문제 풀면서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 우리 중국어의 기본 어순 빠르게 저랑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쓰기 1부분은 여러분들이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8문제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지만 조금 신경 쓰지 않고 해석해서 풀거나 느낌적으로 풀리면 정말 8문제 다 틀릴 수 있는 문제라는 걸 반드시 주의를 하시고 기본 어순, 기초적인 거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요게 가장 중요하다. 쓰기 1부분은 요것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중국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어순 뼈대는요. 주, 술, 목으로 이루어져 있다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수로 역할을 하는 애들이 누가 있냐면 지금 표시했듯이 동사가 이처럼 문장에서 수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동사가 수로 역할하면 뒤에 누구를 수반해준다? 목적어를 수반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동사 수로가 아니라 만약에 형용사가 문장에서 수로 역할하면 형용사는 목적어를 수반할 수 없다더라. 그 차이점만 여러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가장 큰 뼈대는 주술 목으로 이루어져 있다더라 라는 거고요. 살붙이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어 앞에서 주어를 꾸며주는 문장 성분이 있고요. 그 다음 목적어 앞에서 목적어를 꾸며주는 문장 성분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을 바로 무슨 어라고 하냐면 관형어라고 한다. 무슨 어라고 한다고요? 관형어라고 한다. 즉 주어나 목적어 앞에서요 관형어가 보이면 관형어라 딱 붙여주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자주 등장하는 관형어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 누가 있냐면 이런 애들이 있죠. 양사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양사. 그럼 양사는 혼자 못 쓰니까 수양명이니까 명사형어랑 같이 결합을 해서 문장에서 관형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양사 말고 이런 구조조사 더와 같은 애들도 있습니다. 구조조사 더가 보이면 역시 얘도 뒤에 누구랑 결합한다. 명사랑 같이 결합을 해서 주어나 목적어로 꾸며주는 관형어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저는 오늘 하게 될 거죠. 바로 부사어입니다. 부사어입니다. 부사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수로 앞에서 수로를 꾸며주는 성분을 바로 무슨 어라고 한다고요? 부사어라고 합니다. 다시 갈게요. 여러분 부사어라는 건 뭐라고요? 수로 앞에서 수로를 꾸며주는 아이들을 바로 뭐라고 한다? 부사어라고 하는 거구나. 즉 부사어가 보이면 수로 앞에다가 위치를 시켜줘야 돼요. 근데 부사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늘 그거 저랑 다 정리하고 풀어볼 거예요. 우선 대표적인 애가 누가 있냐면 부사가 있죠, 여러분. 부사가 보이면 수랑 같이 결합시켜서 부사어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가 있습니다. 조동사 보여도 수로 앞에다가. 그 다음 개사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개사 혼자 못 쓰니까 명사형어랑 같이 해서 무슨 구? 개사구를 만들어서 수로 앞에다가 위치를 시켜주자.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이어서 우리 수로 뒤에 붙어서 보충해줄 성분 누가 있다? 보어가 있다더라. 그렇게 가시면 돼요. 따라서 중국어의 문장 성분은 주술목. 주어, 목적어 꾸며주는 관형어, 수로를 꾸며주는 부사어, 수로 뒤에 붙여주는 보충해주는 보어가 있구나. 요 문장 성분을 이해를 하시면서 항상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같이 한번 저랑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부사어 역할하는 대표적인 주자죠. 바로 부사가 있습니다. 부사가 보이면 수로 앞에다가 위치를 시켜줘야 되는 거구나. 우선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들은요, 덩어리를 분석을 먼저 조금 하고 가셔야 되는데 덩어리 분석하실 때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위에다가 한국어 뜻 적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새로운 일, 점점점차, 적응하다. 한국어로 내가 적고 시작을 하겠다는 건 여러분들이요. 구조를 분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로 해석을 해서 풀겠다는 겁니다. 그럼 중국어랑 한국어 어순은요. 엄연하게 달라요. 그렇게 풀다 보면 오류, 잘못된 문장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풀면 안 된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냐. 구조적으로, 품사적으로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샤오짱은 사람 이름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슈잉입니다. 슈잉이란 건 동사로서 적응하다. 동사니까 V라고 체크해 주시고요. 만약에 슈잉 품사가 동사, 형용사 헷갈려요. 그럴 때 러가 나왔구나, 동사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그 다음 이어서 true or fun입니다. 여기서 fun이라는 건 뭐냐면 한부, 두부, 문서로 되어 있는 걸 셀 수 있는 양사인 거고요. 어떤 이를 세는 양사로도 쓸 수가 있죠. 아까 양사가 나오면 누구랑 결합한다? 그렇죠. 명사랑 같이 결합을 하는 거구나. 구조로 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 이거 볼게요. 주지엔입니다. 주지엔이라는 건 얘가 부사로서 무슨 뜻이냐면 점점점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부사는 위치가 어디 앞에 온다? 수로 앞에 올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신공주어 새로운 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뼈대가 주술목이라고 해서 주어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누구를 찾자? 그렇죠. 수로를 먼저 찾을 겁니다. 시잉 적응하다라는 동사가 문장에서 수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처럼 동사가 문장에서 수로 역할을 하면 뒤에 누구랑 결합? 목적어랑 결합을 시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시잉러 적응했습니다. 뭐예요? 신공주어 새로운 일에 적응을 한 거고 추펀이란 펀이란 양사가 공주어란 명사랑 같이 결합해서 추펀 신공주어 이 새로운 일에 적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부사가 보입니다. 부사는 어디 앞에? 수러 앞에다가 위치를 시켜주자. 그래서 주지에는 시잉러 적응하다라는 동사 앞에다가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하나 남은 아이가 바로 이 문장에서 주어가 되는 거구나. 샤오짱이 주어가 될 것이다.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쉽죠, 그죠? 그럼 정답 한번 가볼게요. 자, 샤오짱은 주지엔 점점점차 시잉러 적응했습니다. 추어펀 신공주어 이 새로운 일에 적응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이런 문제를 완성해보세요 라고 하면 거의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새로운 일에 샤오짱은 점차 적응을 했습니다. 목적 앞으로 빼면서 해석해서 그렇게 풀 텐데 절대 그렇게 푸시면 안 되는 거고요. 기본 어순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조동사가 보일 거예요. 자, 조동사라는 건 동사를 도와주는 조수 역할하는 거구나. 위치가 어디 앞에 붙어주냐면 수로 앞에 올 텐데요. 형용사랑 결합을 하는 조동사도 있지만 일반적인 조동사는 누구랑 결합한다? 동사 수로랑 결합을 할 것이다. 따라서 조동사 보이면 동사랑 짝꿍, 조동사 보이면 동사랑 짝꿍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역시 우리 쪼개져 있는 거 분석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주치란입니다. 그럼 주치라는 건 얘가 동사로서 무슨 뜻이냐면 주치하다, 주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 단어 모르면 런이니까 아 무슨 무슨 사람이구나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치는 반드시 조금 기억을 했어요. 주치하다, 주치란, 주치하는 사람이다, 사회자다, 임시다라는 거고요. 흔, 후이를 보는 순간 후이, 조동사입니다. 조, 부이라고 쓰시고 조동사는 누구랑 결합? 그죠? 동사수랑 결합을 시켜주는 거고 그 다음, 치펀 하면 명사로서 분위기가 되는 거죠. 자, 추겁니다. 그 양사에다가 동그라미 다 치시고요. 자, 양사가 나오면 수양, 명이니까 뒤에 누구랑 결합하자? 명사랑 결합하자. 자, 꺼와 같은 애들은요.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내준 명사랑 자주 결합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요 단어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 단어 보면 후어위라고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 후어위 라는 건 얘가 동사로서는 활기를 띠게 하다. 그 다음 형용사로서는 활기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동사로서 쓰일 수도 있는 거고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는 거고 시험에서 둘 다 다 나온 적이 있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별하셔야 되냐면 후어위에가 동사로 쓰였을 때는 목적어랑 같이 결합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 후어위에가 형용사로 쓰였을 때 얘가 수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걸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수로를 먼저 찾겠습니다. 후어위에가 수로가 되는데 그럼 여기서 후어위에는 여러분 동사 수로일까요? 형용사 수로일까요? 생각 한번 해볼까요? 동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동사 수로로 쓰였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형용사는 여러분 수로 역할을 하면요. 얘는 목적어는 못 따라줘요. 대신 얘가 혼자서 단독으로 수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흔이나 페이창과 같은 누구랑 같이 결합한다? 정도를 강화시켜준 정도 부사랑 같이 결합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제시하는 단어 중에서 여러분 흔이나 페이창과 같은 정도 부사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네요. 그래서 얘는 뭘로 쓰였다? 동사로 쓰였구나. 그렇게 가시면 돼요. 괜찮죠? 그럼 동사면 뒤에다가 또 누구를 달아주자? 목적어를 달아줄 겁니다. 그래서 후어위에 활기를 띠게 하다 무엇을 치펀? 분위기를 띄우다. 후어위에 치펀 동사 목적어로 호응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하는 거니까 어디 앞에 붙여주자? 동사 앞에다가 붙여주자라는 거죠. 따라서 흔 후이가 후어위에 치펀 앞에 와줘야 되는 거고요. 어순이 부사 나오고 조동사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어순이요. 부족이기 때문에 부사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조동사 나오고 만약 계사우가 있으면 계사우가 나올 것이다. 이 어순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자 이어서 양사가 나왔습니다. 거는 혼자 못 쓰니까 양사 수형명 생각하시고 주치를 사람이랑 명사랑 같이 결합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정답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这个 주치를 이 사회자는 很会 굉장히 잘합니다. 뭘 잘한다는 거예요? 活跃气氛 분위기를 굉장히 잘 띄웁니다. 그렇게 정답을 완성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 시험에 나왔을 때 우리 학생들이 어디에서 많이 실수를 했냐면 这个气氛 이 분위기를 띄운다라고 해서 실수를 되게 많이 했는데요. 그와 같은 애들은 이처럼 분위기와 같은 추상적인 명사랑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사물, 구체적인 사람이나 사람이랑 같이 결합을 할 거기 때문에 这个气氛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고 这个主持人이라고 해야 된다. 그거 그러면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계사구가 보일 겁니다. 계사구가 보이면 역시 수러랑 같이 결합을 시켜주자. 만약에 수러가 동사면 목적어 짝꿍 해주시고요. 형용사면 앞에 누구랑 결합, 정도부사랑 같이 결합을 시키면서 문장을 완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덩어리 분석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칭 뭐뭐 해주세요. 문장 맨 앞으로 빼주시면 되는 거고. 보호관, 박물관이 되는 거고 门口는 입구가 되는 거고요. 준시, 여러분 준시라는 건 얘가 부사로서 무슨 뜻입니까? 제때, 제시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준시, 제때, 제시간에. 짜이를 보는 순간 느낌이 오셔야 돼요. 부사 다음에 짜이가 나왔습니다. 이때 짜이는 뭐냐면 바로 계사로서 쓰였구나라는 거죠. 그럼 짜이는 일반적으로 어떤 애들과 같이 결합할 수 있죠? 짜이는? 어떤 애들과 같이 결합할 수 있습니까? 시간, 그죠? 그리고 장소랑 같이 결합을 해서 무슨 구, 계사구를 만들어서 수러를 꾸며줄 수 있구나. 그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계사구 열구 닫고 동사수랑 결합을 시키면 되는데 마지막 요거 볼게요. 지허. 지허는 동사로서 무슨 뜻이죠? 집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첫 번째, 수러를 먼저 찾겠습니다. 수러가 되는 애 누구밖에 없죠? 지허, 집합하다. 이게 바로 수러가 된다라는 겁니다. 수러 먼저 찾아줬고요. 자, 계사가 보이면 계사구를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짜이가 계사다. 장소랑 같이 결합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보호관 플러스 먼코까지 해서 하나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박물관 입구가 되는 거고 박물관 입구에서 계사구가 누구를 꾸며주자? 수러를 꾸며줘야 되는 거니까 박물관 입구에서 지허, 집합하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준시는 이미 붙어있으니까 붙어있는 대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칭 뭐뭐 해주세요. 따지야 주 앞으로 빼줘야 되는 거구나. 그럼 정답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칭 뭐뭐 해주세요. 따지야 모두들 준시 제때 제 시간에 사이 보호관 문코 박물관 입구에서 지허 집합을 해주세요라는 거죠. 부족의 어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준시라는 부사 나오고 짜이라는 계사가 나오는 거구나. 그 어순도 다시 한번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 계사가 보이면 계사고 만들어서 수로 꾸며주는 거 얘들 중에 무슨 역할을 한다? 부사어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여러분 계사구 문제가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볼게요. 자 충디엔이란 건 충전하다라는 거고 치가 붙었으니까 바로 충전기가 되는 거죠. 충디엔치 충전기가 되는 거고 왕은 동사로서 무슨 뜻입니까? 얘가 잊어버리다 있다라는 겁니다. 동사 V체크하고 짜이가 또 나왔습니다. 계산이가 열고 닫아서 무슨 구? 계사구를 만들어주자. 근데 여기서 계사구가 수러를 꾸며주는 형태가 아니고 여기선 수러 뒤에 붙어서 보충해주는 보어 형태가 된 거예요. 이미 붙어있으니까 여러분들 붙어있는 대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워 하면 내가 되는 거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 자, 바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바자문 문제 아닌가요? 맞아요. 바자문의 바도 품사가 계사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많은 학생들이 어법 공부를 할 때 공식처럼 외우십니다. 주어, 바, 목적어, 동사, 기타 성분. 이해 못하고 그냥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자문 문제를 푸는데 계사구 문제는 헷갈리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그죠? 기본 어순을 이해를 하시면 바자문의 바, 빼이자문의 빼이, 비교문의 비도 다 계사기 때문에 충분히 다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그래서 바자문의 바를 보는 순간 얘가 품사가 계사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계사구 열고 닫아서 구조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 이어서 워시 하면 침실이 되는 거고 러랑 같이 붙어있구나라는 거죠.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수러 찾아주세요. 수러가 누굽니까? 왕 있다라는 동사가 수러가 되는 거고 계사구 만드는 작업하셔야 돼요. 바자문의 바가 계사다 혼자 못 써서 계사구 만들어주는 거죠. 총디엔치 충전기를까지 계사구 그리고 짜이가 또 장소를 나타내주는 계사다 장소
워시 침실까지 와서 계사구 두개 만들어줬죠. 그럼 계사구 두 개를 만들어줬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 보세요 여러분. 계사구가 동사수로 꾸며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바충디엔치 충전기를요. 짜이 워시인데 짜이는 동사랑 같이 결합을 했기 때문에 왕 짜이 워시러 침실에다가 두고 왔다라는 거죠. 바자문에 바가 나면 해석하실 때 을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즉 충전기를 침실에다가 두고 왔습니다. 누가요? 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정답 뭐가 돼요? 워 제가요. 바 무엇을 충전치 충전기를 왕 짜이 워시러 침대에다가 두고 왔습니다. 그렇게 문장을 완성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봤던 바자문의 바 그리고 여러분 공부할 때 썼던 빼이자문의 빼 이런 애들 다 품사가 계사니까 무슨 구? 계사구 만들어서 동사수로를 꾸며주고 뒤에 기타 성분이 나올 것이다. 그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어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구조요사 더가 있습니다. 이건 띠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 경성으로 떠라고 읽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것도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앞에서 부사나 조동사나 혹은 이런 계사구가 보이면 이런 애들은 직접적으로 동사수라랑 같이 결합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 부사도 아니고요, 조동사도 아니고요, 계사구도 아닌 애들이 있습니다. 동사나 효사 형 어휘가 얘도 똑같이 동사수로를 막 꾸며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네는 마음대로 꾸며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 누가 와서 도와줘야 된다? 구조요사 더가 와서 도와줘야 되는 거구나. 따라서 동사 더, 동사 효사 더, 동사가 되는 거구나. 따라서 이때 더가 보이면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고 뒤에 누구랑 결합? 동사랑 같이 결합을 해서 수로를 꾸며주기 때문에 역시 무슨 어 역할하게끔 만들어주시면 돼요? 부사어 역할하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덩어리로 가서. 크관이란 건 객관적이다. 더가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치고 동사랑 같이 결합을 시켜주자. 야오는 조동사입니다. 여러분 조동사 조 부위 체크하시고요. 타련하면 타인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그냥 빙자하는 동사로서 무슨 뜻이죠? 평가하다가 된다라는 거죠. 평가하다. 그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로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빙자 평가하다 동사가 문장에서 수로 역할하는 거구나. 목적어 수반하자 빙자 타른 타인을 평가하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여러분 평가하다라는 건 반드시 목적어 평가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타인을 평가하다, 작품을 평가하다, 영화를 평가하다, 빙자 什么什么 무엇을 평가하는지 평가의 대상이 같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구조사 더가 나왔습니다. 동사랑 같이 결합을 해야 되는 거니까 크관더 객관적으로 빙자 평가를 하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보세요. 이때 더는 동사랑 딱 결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동사가 보이면 조동사를 이 동사 사이에다가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고요. 조동사는 우리 더에게 동사를 하나 양보를 해주고 조동사, 그 다음 구조요사 더, 그리고 동사 구조가 돼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정답 한번 가볼게요. 요, 뭐뭐 해야만 합니다. 크관더 객관적으로 빙자 타른 타인을 평가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괜찮나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제 우리 부사어 역할을 할수 있는 아이들을 좀 빠르게 봤습니다. 우선 여러분 5급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 맞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요 너무 단어의 표면적인 의미만 외우다 보니까 구조를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부사어 정리했습니다. 수로를 꾸며주는 문장 성분인 거고요. 부사어 역할을 할수 있는 아이가 부사가 있고 조동사가 있고 계사구가 있고 또 구조사 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사, 조동사, 계사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주요 어휘들이죠. 그런 거 보시면서 얘가 부사니까 수로 앞이구나. 얘가 계사니까 계사구 만들어 수로 앞에 넣어줘야지. 그런 다음에 이제 단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 저랑 부사어 내용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우리 1월 20일에서 모두 원하는 점수를 합격하길 바라면서 오늘 적중특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